오늘은 엔진오일 교환하고 바퀴 앞뒤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바퀴는 앞에 있는 것 두 개는 뒤로, 뒤에 있는 바퀴는 앞쪽으로 교차해서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도원료 투싼 1.2터보 가솔린 4WD에 타이어 위치 교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주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험로 주행을 하지 않는 일반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타이어의 일반적인 수명은 6만에서 7만 킬로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타이어 위치 교환 시기는 중간 지점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3만에서 3만 5천 킬로일 때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행 거리와 별도로 확인해야 할 것은 타이어의 위치 교환을 위해서 타이어의 수명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가운데의 요철 부분과 옆 부분의 삼각 표시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싼의 교본에는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만 킬로이지만은 70에서 80% 정도 되었을 때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교환할 때요, 위치 교체할 때 중요한 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군데군데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달아버렸을 때 이미 타이어 교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거 지금 이게 뒤에 바퀴가 앞으로 온 경우거든요. 그리고 뒷바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 보면은 앞바퀴가 이제 뒤로 옮긴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달아 가지고 없어졌다, 그 정도면은 이미 교체 시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위치 교환 정도로 지금 아직 깨끗하죠. 삼각 지점, 이것이 여기 홈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바퀴 위치 교환을 해서 현재 한 3만 5천 탔는데 5만에서 6만 정도까지 탈 수 있도록 앞뒤 바퀴를 위치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그냥 5만 6만을 탔을 때는 뒤에 바퀴가 펜마모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꿀렁꿀렁 하겠죠. 앞에 거는 그대로 뒤로 가고 저 뒤에 거는 대각선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그 엔진오일 다 지금 다 간 상태고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가 35,000km로 평균적으로 7,000km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엔진오일을 다섯 번째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이어 위치 교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위치 교환은 앞바퀴는 그대로 뒤쪽으로 가고 뒷바퀴는 대각선으로 앞으로 오게 교환합니다. 오늘은 엔진오일 교환하고 바퀴 앞뒤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바퀴는 앞에 있는 것 두 개는 뒤로, 뒤에 있는 바퀴는 앞쪽으로 교차해서 이제 위치 교환은 지금 끝났고요. 이제 볼트 채우기만 채우면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엔진오일 교환과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35분이면은 다. 오늘은 에어컨 필터도 교체를 했고 바퀴 지금 이거 교체를 했어요. 지금 뒷바퀴 있던 걸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했고 확실히 그러네요. 앞바퀴가 많이 달았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뒷바퀴는, 현재 뒷바퀴는 원래 앞바퀴의 반대방향 왼쪽에 있던 거예요. 오른쪽으로 뺐고 뒷바퀴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었습니다. 오늘 바퀴 앞뒤로 교차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상교환과 유상교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교환을 했고요. 에어컨 필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위치 교환을 오늘 했습니다. 현재 차량에 주행 거리는 한 35,000이 조금 넘습니다. 오늘은 더월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타이어 위치 교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주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량은 운전하는 사람이 늘 관리하고 체크하여야 오랫동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자동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차량을 관리, 점검하는 것이 더더욱 좋습니다. 투싼은 블루 멤버십 가맹점에서 유무상 할인 점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